방탄소년단의 마청 김석진, 본명 김석진. 이 18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방탄소년단 팬층인 아미, 악미와 만날 예정이어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날짜는 6월 12일로 표시됩니다. 진이 다시 주목을 받을 때 감동과 축하가 가득할 것을 약속하는 날입니다.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진은 오는 6월 13일 방탄소년단 데뷔 기념일을 기념해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 2024 빌스 페스터에서 팬들과 재회한다. 빅히트 뮤직은 이번 행사를 아미들과 의미 있고 끈끈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진의 마음을 담아 치밀하게 기획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팬미팅이 아닙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재회입니다. 팬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의미 있는 순간을 공유하자는 진의 제안은 그가 아미와 소중히 여기는 유대감을 강조한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2024년 6월 13일의 석진. 날씨 맑음. 2024년 6월 13일 석진 클리어 웨더 은 방탄소년단 팬클럽 회원만을 대상으로 위버스에서 생중계된다.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이 진의 복귀를 축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연장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기쁨과 흥분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최초로 군 복무를 마친 진의 6월 12일 저녁은 뜻깊은 일이다. 빅히트 뮤직은 진의 군 제대 후 활동이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자 완전체 재결합을 향한 팬들의 뜨거운 열기와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진의 복권은 기대되는 흥미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그룹 프로젝트와 협업을 암시했다. 진은 2023 페스타에서 했던 약속을 되새기며 윗버스를 통해 팬들에게 다음 해에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약속에 따라 그는 안마이와 다시 협력하여 보류되었던 연결을 다시 활성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 발매 예정인 첫 솔로 앨범을 앞두고 팬들은 내년 예정된 활동에서 진의 개인 예술성과 그룹의 집단적 시너지가 결합될 것을 기대하면서 설렘은 더욱 커진다. 2024 BS 페스터는 진의 뜻깊은 행사 외에도 서울종합운동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종일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팬들이 지속가능한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부품 제작, 밴드의 음악에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 가사 그리기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스몰 포토존도 마련돼 팬들이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현재 RM, J.O., 슈가, 지민, 정국, B 등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군 복무 중이다. 하지만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는 내년 6월 말까지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그때쯤이면 멤버 전원이 제대돼 예비군이 함께 다음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된다. 2024 페스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방탄소년단과 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재회입니다. 이는 향수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아미에게는 사랑하는 아이돌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특별한 여정을 다시 연결하고 축하하고 기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설렘이 뚜렷해지며 세계는 음악, 동료애, 방탄소년단과 아미 사이에 깨지지 않는 유대감이 어우러진 잊을 수 없는 축하 행사가 될 것을 숨죽여 기다립니다.